곰팡이도 많이 폈고 상당히 더럽거든요. 그리고 하필이면 큰 모델입니다. 65밖에 없네. 오늘도 에어컨 청소 왔습니다. 작업하기 어렵겠다, 이거. 다 갔네. 이거 난방으로 다 돌리시는 거예요? 네, 난방 틀고 있어요. 이쪽에 다 분해는 다 됐고요. 이제 세척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더워가지고 옷 벗으러 왔어요. 날씨 추워졌는데 일하면 덥고 그러네요. 상태 최악. 제가 항상 하는 상중하로 따지면 상. 이쪽은 또 깨끗하죠. 1구 에어컨은 대부분이에요. 송풍팬만 더럽고 냉각비는 깨끗하고. 이거 깨끗한 건 아니거든요. 이쪽에도 곰팡이 펴 있어요. 펴 있는데 비교적 깨끗해요. 근데 고깃집 같은 데는 양쪽 다 더러워요. 어쩔 수 없어요. 인원을 한 명 좀 부족하게 데리고 왔는데 진짜 빠듯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깨끗한 줄 알았는데 곰팡이도 많이 폈고 상당히 더럽거든요. 그리고 하필이면 큰 모델입니다. 개수는 이 정도 나왔고요. 깨끗하게 세척되었습니다. 또 깨끗하게 세척되었죠. 갈수록 더 지쳐갑니다. 지금 여기 두 개, 여기 방 하나, 여기 방 하나, 이렇게 네 개 남았고.
이게 보통 현장에서는 냉각핀 세척이 제일 쉽거든요. 근데 여기는 크란즐이라고 하는 세척기를 바로 연결해서 쓰려고 하니까 수압이 너무 약하고 지금 일일이 여기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개양 세척기로 세척하고 있거든요. 저걸 일일이 들고 다녀야 되고 물 다시 받아야 되고 생각보다 높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세척 제가 세척 맡고 있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네요. 한 개 세척하는데 한 20분? 그 정도 걸려서 지금 직원들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빨리 하라고. 네, 계속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 세척을 할 때 이쪽 면, 이쪽 면 이렇게 세척을 해요. 이렇게 한번 하고 다시 이렇게 한번 더 네, 이렇게 양쪽 면 다 세척해야 끝입니다. 그 끝쪽 방에 어느 방이요? 끝쪽 방에 일고 두 개 제가 해놓을게요. 끝쪽 방? 이쪽 끝쪽 방. 아 하나하나 조립되고 있습니다. 쭉. 네, 고생 수고했어요. 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작업 끝났고요. 9시부터 들어와서 에어컨이 몇 대지? 28대. 26대. 26대. 에어컨 26대 마무리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오염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네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집에 가서 쉬겠습니다.